이런 게 이제 그 특히 재난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는데, 재난영화 많이 보나? 네, 맞아요. 특히 외국영화 같은 거 재난영화 보면은 어찌어찌 해서 살아남는,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사람들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만 살아남아. 그걸 못하면 이제 죽는 거지.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행동하거나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다 죽어. 현실적으로 여성들한테는 이게 좀 어렵기는 해. 과도하게 감정이 앞서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근데 남자들, 특히 좀 여기 정비사 출신들 이런 사람들은 과도하게 냉철하거든. 그게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장점으로 발휘가 되는데, 연애할 때는 아주.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서로서로 보완이 돼가는 과정 안에서, 여성도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조금 논리적인 부분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좀 자연스럽게 되어야 하고, 왜냐면 살다 보면 논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때가 생각보다 많단 말이야. 그럴 때마다 항상 감정에 앞서서 판단을 그르치거나 결과물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 근데 남자들은 과도하게 논리적이라, 딱 정해진 그 결과물 이외에는 얻지 못하지. 거기에 논리와 감성이 더해지면 이 생각보다 더 많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거든, 보통 인간관계 안에서는. 근데 감정을 거기다 대입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게 대부분의 지금 여기 있는 남자애들이 단점이야. 근데 그분 이제 다 차이가 있지. 각각의 차이가 있는데, 이 여자애들은 과도하게 감정적이라 논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게또 단점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성장하는 과정 안에서나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서 조금 더 개선을 시키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지. 나중에 이제 자녀를 양육하거나 그 이후에 뭐 다양한 상황에서 이제 판단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아주 유용하지.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이제 파일럿이라는 이 직업은 이게 매 순간순간 논리적 판단을 해서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한다라는 개념을 반드시 스스로도 알고 있어야 하고, 이 뇌는 하나의 장기라 자기가 스스로 내가 귀찮다고 힘들다고 하는 거 생각하는 거를 안 하려고 하는 습성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나의 자, 내가 논리적으로 내가 알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이거 하면 안 돼. 라는 거 알고 있지만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게 내 의지가 너무 약해서 내 뇌를 못 이기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뇌를 훈련시킬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계속 맛없는 걸 계속 먹으면서 이건 맛있는 거야 라고 반복해서 먹게 되면 이게 맛있는 거로 인식을 해, 얘가. 그런 거.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논리적인 인식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면, 뭐, 음식도 마찬가지고, 뭐, 내가 어떤 훈련을 할 때도 그렇고, 내 몸도 그렇게 바뀔 수가 있다. 정신도 그렇게 바뀔 수가 있다. 너희가 제대로 알아야 자녀를 학습시킬 때도 중요한데, 본인이 안 먹으니까 아이들한테 안 먹이거든. 그건 아니잖아. 논리적으로, 아, 먹기 싫지만 이건 먹어야 하는 음식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아이한테 먹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먹여서 얘가 습관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좋은 음식은. 거꾸로 좋지 않은 음식은 습관을 만들면 안 돼. 그렇다고 아예 안 먹을 수도 없잖아,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가끔 먹는 건 괜찮아. 하지만 이건 이런, 이런,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어서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죠, 아이한테도. 근데 그게 자기는 먹으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안 되니까. 스스로도 먼저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 그런 논리적인 판단이 되려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이 현재의 조건, 이걸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우선이고, 아, 지금 이런 상황에 이런 거야? 그러면 문제가 동시에 뭐 여러 개가 터졌어. 뭐 조정을 하다가 뭐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이 개인의 일상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빵 터졌어. 어차피 내가 다 해결 못해. 그러니까 나 몰라 그러고 펑펑 포기 자포자기가 아니라 어차피 못한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쫙 세워놓고 순서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고, 또 하나에 집착한다고 두 번째, 세 번째 못할 게 아니라, 이건 여기까지 됐어. 끝. 포기. 그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논리적인 판단이 그래서 중요하다. 근데 지금 이 직업적으로도 조종사라는 직업은 더구나 더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말했듯이 뭐 조종사, 승무원, 뭐 승객, 심지어 내가 타고 있는 그 항공기 자체에 영향을 줄 만한 환경적 변수, 이거는 공부를 해서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판단이 가능한 거지. 모르면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 휴먼 팩터를 줄이기 위한 훈련이지. 정확하게 인지하기 위한 훈련이기도 하고. 그 훈련해야지. 안 그러면, 아, 내가 지금,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나의 이성과 나의 뇌는 다르단 말이야. 근데 내 뇌가 생리적으로 여러 가지 현상을 일으켜서 내가 의지와는 다르게 행동을 하게 만들거나, 다른 감정을 만들어내거나, 그로 인해서 항공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 위험성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게 휴먼 팩터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한다는 얘기야. 나 스스로, 아, 나 자체가 위험 요소야. 이걸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뭐 평소에 인지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내 몸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훈련을 그래서 하는 거 아니야. 안전에 관련된 것도 그런 거고, 뭐 생산 라인에 있는 작업자들 항상 이 휴먼 팩터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나태해 있거나 이랬을 때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긴장도를 유지하기 위한 훈련, 내지는 작업 환경, 그 다음 뭐 안정장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거잖아. 그렇게 그런 휴먼 팩터를 줄이기 위한 트레이닝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에비에이션 피지올로지. 어떻게 달라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그 중에 이제 퍼포먼스가 나오는 거는 신체 기능 저하를 뜻해. 고도가 올라가거나 압력이 달라지거나 온도가 달라질 때 평소에라면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는 퍼포먼스가 그런 상황에서 안 나오는 거야. 심지어 판단력도 흐려질 수 있어. 그게 낮이냐 밤이냐, 고도가 낮이냐 높으냐, 뭐 산소가 충분하냐 적으냐, 나 혼자 있느냐 또 누가 있느냐. 니네도 실제로 그래. 근무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옆에 누구 있느냐 누가 있느냐에 따라 말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퍼포먼스, 나 개인의 운동 능력부터 시작해서 판단 능력, 여러 가지 인간으로 쌓을 수 있는 여러 능력들이 어느 정도 수행이 될 수 있느냐와 또 리미테이션, 한계 조건, 인체 생리학적 변수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비행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해도 뭐 보통 건강한 사람들이 이런 PPL 따기 위해서 저고도로 비행을 하는 일반적인 항공기를 비행할 때는 딱히 그렇게 문제가 생길 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식적으로 알고 진행해야 될 게 있다. 이거고, 이건 이제 비행 고도가 올라가거나 비행기가 커지거나 하면 할수록 알아야 될 게 점점 더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그 극단에 있는 게 이제 군용기 조종사들. 그치? 근데 이건 PPL이라 일반 뭐 프로펠러 항공기를 가지고 적어도 비행을 하니까 딱히 뭐 이렇게 크게 건강 상태가 뭐 유지가 된다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이상 증상 이런 것들에 대응을 해야 하니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좀 알아둬라 하고 몇 가지 얘기해 주는 거야 지금 이게. 그 커널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란 말이야. 그 가운데 고막이 있고, 근데 이 고막의 원리가 왜 바깥에서 들어오는 진동을 얘가 흡수해서 소리로 인지하는 기능을 하잖아. 근데 내 외 이도에 압력차가 생기면 진동하는 정도가 달라지지. 그건 이해해? 물리적으로? 막 진동에 의해서 자유롭게 떨려야 하는데 이쪽이든 압력이 강해서 얘가 한쪽으로 밀고 있다면 떨리는 정도가 덜해지겠지. 그러니까 묵묵한 거야 귀가. 이쪽이 압력이 상대적으로 이쪽이 낮아도 이쪽으로 밀리겠지. 여기가 강해도 이쪽으로 밀리겠지. 그러니까 양쪽 이 바깥쪽 고막을 기준으로 양쪽과 바깥쪽의 압력이 같아야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 이거야. 페인도 없고 먹먹함도 없고. 그럼 비행기에서 아플 때 이렇게 맞고 이렇게 뒤로 바람 넣어라 하잖아요. 바람을 넣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걸로 압력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일시적으로만 그런 건가요? 맞춰주는 건가요? 일시적? 아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비행기는 인공적으로 압력을 만들어서 넣어주기 때문에 이게 항상 일정하진 않아. 그래서 약간 오르락내리락 해. 그래서 이게 사람의 귀는 수시로 뭐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막 바뀌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왜 일기압에 적응이 돼 있잖아. 그리고 항상 말을 하거나 뭘 먹어 그러는 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압력은 조절이 되게 돼 있어.
근데 비행기에서 가만히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바깥, 객실의 압력이 살짝 낮아지거나 살짝 높아지거나 하면 먹먹해지는 거지. 그럴 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조절이 되는데, 먹먹한 게 싫으니까 침 삼키라고 얘기하는 거야. 불지 않은데, 침만 삼켜도 조절이 돼. 저는 침 삼켜도 막 안 되더라고. 계속 삼키는데도 안 돼. 안 돼? 네. 그 요 기능이 좀 약한 거야. 네, 그런 거. 이게 이제 살아가면서 보니까 이게 이 인체상력을 알아야 할 부분이 너무 많은 거야. 상황도 많고, 뭐 아까 운전할 때 말할 것도 없고, 뭐 날씨,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어떤 질병, 뭐 이런 것들하고 다 연관이 돼서, 아, 이게 필수. 근데 안 배우잖아, 지금 대학에서. 대학에서는 안 배워도 별도로 이런 좀 공부를 해볼 기회가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봅시다. 네.